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와인 북카페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신사역 근방이고요. 뭐 주소지로는 논현동인데 신사역 쪽이라 좀 신사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생긴 지 이제 여기도 꽤 오래돼서 10년 훌쩍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좀 캐주얼한 뭐 약간 유럽 카페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은 이유가 일단 리스트가 좋아요. 가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와인 종류도 꽤 많고 좀 구하기 힘든 것들도 가끔씩 보이고 해서 저희 가끔씩 가는 편이에요. 막 요새 엄청 잘 꾸며놓고 트렌디하고 모던하고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 약간 아늑한 느낌? 유럽풍?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음식 메뉴예요. 제가 이날 음식 메뉴를 못 찍어서 이거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뭐 최근에 뭐 메뉴 조금씩 달라졌을 수도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 판다고 보시면 돼요. 뭐 파스타, 피자, 뭐 고기류도 좀 있고 안주류도 있고 저희가 먹은 거는 요 모듬치즈와 살라미 요거 안주 겸 먹었고요. 그리고 살짝 출출해서 트러플 파스타 이것도 먹었어요. 음식 스타일이 뭐 압구정 청담 쪽처럼 막 엄청 세련되고 막 화려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편안한 가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고 캐주얼하게 먹을 적에는 좋더라고요. 여기가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인 리스트가 좋아요. 와인 종류가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주 구하기 힘든 것들도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장님이 꽤 와인 매니아셔서 뭐 예전부터 뭐 콜렉팅 해왔던 것들을 리스트에 가끔씩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생산자를 따서 되게 신났나 보네요. 코크 가지고 막 찍고. 네, 아르망후소라고 해서 나중에 와인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뭐 여튼 여기가 뭐 와인 리스트가 좋아서 저희가 자주 안 가는 그쪽 골목 쪽인데도 가끔씩 좀 새로운 게 떴을라나 그뭐 그런 생각이 들때 여기 방문해요. 여기 단점으로 치자면 화장실이 조금 좀 그래요. 약간 바깥에 있고 건물이랑 같이 쓰는 건물인데다가 건물이 좀 오래돼서 조금은 그래서 화장실에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그게 단점일 수도 있다. 네, 저희가 이날 마신 와인이에요. 그 생산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산자죠. 아르망후소라고 해서 부르고뉴에서 아주 유명한 생산자예요. 그리고 그밭 이름은 클로드라 로슈라고 하는 밭이에요. 이게 모레생드니에 있는 밭인데 빈티지는 06 빈티지예요. 리스트가는 90만, 뭐90 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가격대가 꽤 나가는 와인인데 왜 시켰냐? 이게 요새 가격이 하도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해 보여요. 왜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볼 적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와인 한 병에 90만 원이라니. 근데 이게 본인 좋아하는 거에는 약간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잖아요. 왜 여성분들은 예를 들어서 원래 200만 원짜리 하는 백인데 해외 가서 100만 원에 사왔다 하면서 와, 100만 원돈 벌었다 하잖아요. 약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와인 90만 원짜리를 마셨지만 우리 돈 벌었다 약간 이런 느낌. 이 와인이 뭐 해외가가 한 70만 원대 하는데 뭐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세금 붙고 하면 100만 원 넘어가죠. 근데 저희 그거를 90만 원대에 먹었으니까 저희 돈번 셈이죠, 그죠? 저희 이날 마신 와인이 조금 어린 것 같아서 저희가 디켄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켄팅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디켄팅 같은 경우에 어떨 때 하느냐? 와인이 어릴 때 해요. 그러면 와인이 어리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입안이 조금 거칠고 예를 들어서 탄인이 너무 세다던가 그리고 약간 탄인 산도 아 탄인을 또 설명해 드려야 되지. 탄인 같은 경우에는 떫은 맛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뭐 바디감도 설명해 드려야 되나? 네, 뭐 여튼 입안에서 좀 밸런스가 안 맞고 거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디켄팅 하면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향도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향이 좀 확 피어오르지 못하고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향이 풍부하지 못하고 뭐 그럴 때 하고요. 그러면 향이 어느 정도가 풍부하지 않느냐, 그거는 좀 주관적인 거라서 나중에 디켄터 특집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시중에서 사다 마시는 거의 대부분의 와인은 다 어려요. 어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와인의 피크보다 훨씬 어릴 때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디켄팅 요청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중인데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 좀 아는 체 하고 소믈리에한테 좀 디켄팅 요청드리면 좀 더 있어 보이죠. 아, 소믈리에 분들이 싫어하려나? 이도저도 아 괜찮아요. 아직 채널이 적으니까 네, 좀 있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좀 짧네요. 네, 여기까지가 와인 북카페 소개였습니다. 바이.